1차, 2차 29이 됐다. 괜찮은 사람으로. 물론 아직 나를 챙기느라 주변을 잘 못 챙기지만 그럼에도 있어주는 사람들, 뭘 바라지 않는 사람들 되게 고맙지. 아,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 소리 해, 나? 아, 짜증나. 뭐야?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안녕. 오늘은 시골에서 밥 먹는 날이야. 사실 엄청 시골은 아니고 가평. 오늘 촬영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막걸리 먹고 싶어가지고 마침 비도 와가지고 장수 막걸리 여기 담아왔어요. 짠.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전 오이고추 좋아해요. 제가 혼밥하는 영상 올린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마침 여기서 찍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약간 한 3, 40년 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도 결혼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밥 먹고 있나요? 아니 요즘 막 이것저것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진짜 성격을 반영한 것 같다고, 진짜 너무너무 인성이 별로라고. 근데 연기하는 거 가지고 그런 소리 듣는 거면은 얼추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밤에 돌아다니는데, 이 주변에 촬영할 때 없나 돌아다니는데 진짜 무서운 데가 있는 거예요. 나무 두 개가 울창하게 서 있고 중앙에 입구가 있는데 진짜 느껴지는 위압감이 진짜 엄청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혼자 갔다 와봤거든요. 그냥 회사였어. 밤이라서 무서운 거였고 요새 세상에 귀신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뇌 속에 인한 착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저는 근데 TMI를 말하자면 저는 100% 밥파예요. 간식을 안 먹고 무조건 밥으로만 100% 채우는, 오로지 한식, 오로지 피자. 근데 이상하게 치킨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아, 닭강정을 좋아해요. 왜 닭강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제 손에는 닭강정이 있더라고요. 아니 요즘 그
급식 먹는 친구들이 제 영상 볼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원래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약간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진짜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다 보니까 진짜 나 술 먹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초등학생이었잖아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느껴져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손 안 씻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다른 곳에서 하도 싸나운 연기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제 채널에서는 막 원래 모습 보여달라, 경멸 그만해달라 이런 댓글들도 몇 번 봤거든요. 저 관련 나오는 영상 중에서. 저는 좋아요. 이제 내 채널에서는 연기 아닌 진짜 내 모습을 좀 이제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진짜 성격은 진짜 너무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일단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을 막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대본을 써놓지 않으면 약간 어려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이죠. 맛있다. 그래도 최근에 근데 연기하는 것들을 가족들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친척들도 보고 그래서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음지에 제가 항상 있을 거예요. 연근 좋아하세요? 연근 진짜 좋아. 연근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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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엄청 잘 먹어가지고 약간 건강해졌거든요? 근데 잘 먹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얼굴이 뽕실뽕실 이쁘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물론 부으면은 조금 덜 이쁘지만 여러분들은 영양제 챙겨 먹어요? 챙겨 먹어야 해요. 아예 안 먹으면은 나중에 진짜 느껴져요. 몸이 안 좋아지는 게. 그리고 먹으면은 좀 괜찮아진 게 바로 느껴지죠. 치!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처음 알았어요. 봉창 두드리는 소리 내지 말아라 하는 게 이런 문이 봉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엄청 커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거래요. 시끄럽다고. 전 처음 알았어요. 계란말 맛있다. 제가 이 자세를 좋아하는데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약간 아줌마 같기도 하고 허리도 안 좋고 해서. 근데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한테는 이런 모습 절대 안 보여줄 거야. 다리 한쪽 올리고 남편 앞에서 항상 예 오셨습니까? 이런 것만 보여줄 거예요. 아, 배부른데 자꾸 들어가네. 짠. 사실 제 앞에 고양이들이 식빵 굽고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여기 고양이 방이 따로 있는데 고양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귀여워.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고기에 밥 비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뭐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쇳소리 듣는 걸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싫은 걸 떠나서 싫은 걸 떠나서 막 몸서리 쳐진다 해야 되나? 막 진짜 폭죽 듣고 놀라서 주저앉듯이 귀 막고 막 쭈그려들거든요? 그런 건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진짜 싫은 걸 떠나서 소름 끼치고 그런 느낌? 비 그쳤다. 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컨셉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실천할게요. 아 근데 오늘 PD님이 아이디어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역으로 주인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 보고 주인님이라고 하라고? 뭔가 역발상이라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카메라 보고 주인님 침 뱉어주세요. 이래야 되는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아, 저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있어요. 전 기파하면 기침 나와요. 저 같은 분 안 있으신 분? 왠지 모르겠는데 귀를 파면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던 콧물이 나와요. 먹을까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배가 나와요. 그건 뭘까요? 많이 먹어도 돼요. 왜냐면 저 이거 먹고 오늘 하루 식사 끝이거든요. 왜냐면 집 가서 진짜 누구보다 잘 될 거예요. 진짜로. 그놀이 하자. 저희는 제 여자친구 남자친구인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인 거예요. 자기야 한 잔 받아봐. 아, 왜 못 먹어? 나랑 같이 먹기로 했잖아. 나랑 먹기가 싫어? 전 여친들이랑은 막걸리 잘도 먹으면서 나랑은 먹기 싫다 이거지? 내가 싫어? 근데 왜 안 먹어? 입 벌려! 깔깔깔. 잘 먹네. 카리나가 이뻐, 내가 이뻐? 내가 이쁘다고? 카리나가 당연히 더 이쁜 거잖아.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 평소에 맨날 나한테 거짓말 치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아예 입에 배었네. 와, 진짜 신뢰도 1, 2,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10. 와. 진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진짜 속였다, 속았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장원영이 이뻐, 내가 이뻐? 장원영이 이쁘다고? 그럼 걔랑 사겨. 왜 나랑 만나? 장원영 같은 사람이랑 만나서 사귀면 되겠네. 미안해, 꼴뚜기 같아서. 장원영같이 마른 사람 좋아하면 나 지금 밥 먹는 모습 보기 싫겠다? 나도 너 싫어. 하지만 좋아. 이번엔 남편 대 와이프. 내가 와이프, 남편. 얼른 먹어. 밥 했어. 이거 근데 어머님이 갖다 주신 건데 다시다 너무 많이 드셨더라.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어머니 요리하는 방법 좀 다시 바꿔야겠어. 자기 건강 나빠져.
그리고 자기네 엄마 이거 장조림 이거 있잖아. 뭐가 좀 잘못됐어. 재료 하나 빠뜨리신 것 같아. 아니면 요리책을 하나 보내드릴까? 맛이영. 아 그리고 자기네 할머님이 담가주신 김치 있잖아. 너무 쉬웠어. 보관을 잘못하신 것 같아. 맛있다.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 이거 육개장. 이거 쿠팡 밀키트로 샀지. 계란 후라이? 오늘 가사 도우미가 해줬어. 계란 너무 병균 많잖아. 내 손으로 어떻게 만져. 아 배추? 걱정하지 마. 내가 퐁퐁으로 열심히 씻었지. 잘했지. 배부른데? 오 이건 누구 배야? 배가 레이스. 나 오늘 몇 시간 잤지? 4시간 잤나? 4시간 자면 아인슈타인 되는 거 아닌가? 아인슈타인이 4시간씩 짜다 하지 않았나? 아닌가? 바르셀로나는 아닌. 어쨌든 어떤 사람의 4시간 수면법이랬는데? 고흐? 뭐지? 어쨌든 내 이런 깜빡거리는 모자른 지식을 너가 채워줬으면 좋겠어. 아 배불러. 돌쇠야 이거 좀 치워라. 아 지금도 지났어. 나 다리에도 진짜 쥐 많이 난다? 근데 내가 약간 종합적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아픈 게 내가 보기에는 약간 키가 갑자기 큰 이유에도 있는 것 같아. 키가 1년에 10cm씩 자랐어. 내 지금 키가 초6대끼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양 불균형? 그런 것 때문에 이상한 곳이 많은 것 같아. 근데 한참 끼클 때는 짜장면 3그릇씩 먹었거든? 신기하지? 나 지금 절대 그렇게 못 먹는데 누가 많이 먹으라고 칼 들고 뭐 협박한 것도 아닌데 진짜 3그릇 먹고 탕수육 먹고 그랬어. 고기도 진짜 엄청 많이 먹고 이게 자연적으로 키가 크니까 이게 영양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됐나봐. 신기해. 아 그리고 나 또 TMI. 나 날달걀밥 좋아해. 날달걀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날달걀밥이 뭐냐 엄청 맛있거든. 날달걀밥 좋아하는 사람 있나? 그리고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 물론 지금도 술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약간 밖에 많이 안 나가고 그런 거 같아서 조금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왜 이제서야 막 정신 차린 척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뭔가 행복해지는 법을 알았달까? 달까? 좀 씹덕스러운데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야
어디 좋은 곳을 가야 행복해지는 건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더 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내 자신을 알라. 어쨌든, 내 자신을 알게 되고부터 그게 더 스트레스라는 거를 내가 알게 된 거야.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디 가면 갈수록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도대체 뭐지? 마음의 불치병 같은 건가? 나는 영원히 나아질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한번 눈꼭 감고 집에 일주일 동안 있어봤어.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처음에 3일이 고비였지. 근데 일주일 동안 있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가서 2주, 3주 있어보고 한달 있어보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한번내 자신을 찾으니까 집에서 잘안 나가. 그리고 나쁜 거지만 연락도 잘안 받게 되고, 그래서 술로 인해 생긴 인연들은 다 끊어지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이거는 20대 후반 되면은 다 그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20대 초중반에는 방황 좀 하다가, 20대 후반에 정신 차리고, 할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웬만해선 내 주변인들 중에서 웬만하면은 다 그런 것 같더라. 어찌됐든, 2차 저차 29이 됐다. 괜찮은 사람으로. 물론 아직 나를 챙기느라 주변을 잘못 챙기지만, 그럼에도 있어주는 사람들, 뭘 바라지 않는 사람들 되게 고맙지. 아,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 소리 해, 나? 아, 짜증나. 뭐야?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진짜 어이없어. 여튼 그래. 그래서 너네 또 뭔가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본인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본인 내 모습을 사랑해서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어. 녹화 중간에 끊어진 거 아니겠지? 어쨌든 나랑 밥 먹어줘서 고마워. 안녕.